이런 거 꼭 해야 돼. 할로할로방 반갑다 명품들. 아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심란하실 텐데 그래도 저희는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제 소장 안경 한번 보여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약간 집중적으로 안경을 파헤치기 위해서 라치오랩 쇼룸에 왔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착용한 안경도 뭔가 조금 되게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지적이고 굉장히 오늘 날씨도 좋고 안경 끼고 싶은 날이에요. 제품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기본 라운드 안경부터 써볼게요. 자, 일단 안경입니다. 어때요? 어디에다가 써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요거 하나 얹으면 또 다른 안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서부에서 머스탱 뚜껑 연 다음에 그냥 막 달리는 거지. 이 안경 하나 쓰고. 자, 라운드 형태였고요. 저는 솔직히 요게 조금 더 좋습니다. 무난하니 그냥 뭐 이거나 딱 끼면 갑자기 제임스 딘 돼버려. 갑자기 다리 꼬게 되고. 연예인 같아. 아이씨 연예인이야. 브라운이에요. 약간 찐 브라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쓰면 바로 브래드 피트 되는 거야. 홀더예요. 홀더 키퍼 나오지. 멋있다 얘기 나오잖아. 이 딱 하면 어? 이거 뭐야? 상 눈길 딱 그럼 딱 꺼내가지고 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일반 태에 지쳤어. 나는 안경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싶어. 요게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요 안경이 보면 그냥 아래는 라운드고 위에는 일자인데 위는 검정색이고요 밑에는 실버. 그냥 밋밋하진 않은 느낌? 깔끔하죠? 근데 제가 안경을 지금 몇 개 써보면서 느낀 건 엄청 가벼워. 약간 뭔가 카이스트 느낌이잖아 지금. 아니야? 컬러는 무조건 실버. 쉽게 만드는 안경은 아닌 것 같아요. 투톤이고요 실버랑 블랙이 투톤이고 그런 것도. 근데 진짜 가벼워. 그러고 이쪽으로 오면은 블랙테 블랙 선글라스예요. 아우 야 그만. 전반적인 모든 안경이 다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안경? 모든 걸 써본 다음에 어울리는 거를 컨택을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아 짱구 원장님. 그런 안경 칼라렌즈. 이게 진짜 놀라운 거는 같은 텐데 색깔 넣었다고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요. 느끼한가요? 선글라스로 뭔가 컬러 플레이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거는 에메랄드 그린. 이 컬러가 진짜 좋다.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나보다는 이 안경을 디자인하신 디자이너분을 모시고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되게 미남이야. 그래서 원래 같이 카메라 잡히기 싫은데 정확한 안경 정보를 얻기 위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라치오랩의 디렉터고요. 네.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삥 돌면서 혼자 막 이런 거 저런 거 써보면서 느꼈던 건 안경이 일단 굉장히 가볍고 편하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일단 라치오랩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신 거네요. 네네네네. 얼굴형대로 어울리는 안경이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얼굴 면적에 따라서 좀 안경을 고르시면 되게 좋아요. 요 면적, 옆으로 네. 있는 그러니까 안경. 옆으로 길면은 같이 렌즈도 옆으로 긴 오히려 좁은 걸 하면은 얼굴 더 넓어 보여요. 가로로 넓으신 분들은 가로 사이즈가 좀 넓은 렌즈 네,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얼굴이 세로로 기신 네. 분들은 세로로 긴 렌즈를 끼면은 좀 그 긴 게 좀 보완이 돼요. 얼굴형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얼굴형과 반대되는 렌즈 쉐입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런 얼굴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많이 동그라신 분들은 좀 네모난 네, 거. 좀 네모난 거. 조금 각진 분들은 동그란 거.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선택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까지 메탈테, 동그리 메탈테가 되게 선풍적으로 엄청나게 뚫었는데 그렇죠. 저도 한 5개 있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좀 그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뿔테 종류가 좀 이제 많이 나오고 맞아, 있어가지고 맞아. 보이죠?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약간 역사다리꼴 모양의 안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디렉터분이 들고 계신 거는 약간 동그란 라운드 형식의 뿔테인데 이건 라이트 그레이 느낌. 지금 오늘 입고 계신 컬러 옷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뿔테입니다.
바로 안경 하나로 진짜로 확 살지. 뭐 양말 속옷도 얘기하지만 안경은 정말 진짜로 그냥 내가 좀 멋스럽고 싶다 할 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안경이에요. 반풀테 또 한번. 지금 저랑 같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다른 컬러감의 안경을 쓰므로써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메탈 쓰시다가 뿔테로 넘어오시는 네네. 분들이 있잖아요. 반반 섞여 있는 소재를 쓰시면은 좀 더 위화감이 좀 적고 자연스럽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 네네네. 훨씬 좋은 편하게. 아 이걸 못 봤네. 안에 테가 이렇게 있어. 신기하다. 봤을 때보다 썼을 때가 훨씬 이뻐. 봤을 때 이쁜 게 있어. 근데 썼을 때 안 이쁜 게 있거든. 이 인터넷 판매도 다 하시죠? 온라인 네, 판매도.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 굉장히 적합해. 안 쓰고 그냥 사도 되거든. 일단 뿔테 알아봤고 다음에는 뭐 티타늄 테인 것 같은데. 기본 메탈 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소재는 다 순수 티타늄으로 제작이 됐고 눈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렌즈가 무거우면 앞으로 쏠려요. 근데 이런 롱팁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무게가 좀 뒤로 쏠려서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이런 롱팁 제품은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데? 그 다음에 스퀘어 타입의 메탈 테인데요. 동그란 게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좀 반대로 좀 사각 타입을 디자인하면 어떨까 해서 디자인을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안경이 다 잘 어울린다. 그치? 얼굴이 동글동글 하시거나 차가운 이미지나 시크한 이미지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사각 타입의 안경을 쓰시면 좀 딱 지금 차가워졌잖아 우리 디렉터님. 원형 안경 테에서 변형된 건데 네, 네. 브로라인처럼 위쪽에 컬러를 입혔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너무 무난하지 않으면서 100%네 그치? 100%야 다 쓰면 잘 어울리시네. 일단 안경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블루라이트 렌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컴퓨터에서 제일 해로운 광선 중에 하나가 파란색이에요. 파란불. 그런 파란빛을 차단을 해주고 네. 그런 렌즈고요. 기본적으로 UV도 같이 차단이 돼요. 근데 저희 회사 내 네. 안경사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 직접 렌즈를 깎아가지고 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져서 훨씬 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대를 진짜 궁금해하세요. 기본적으로 15만 원 후반대에서 20 초반 정도인데 가격대가 어떤 분들은 좀 높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똑같은 퀄리티의 똑같은 소재의 안경들은 훨씬 높은 가격대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알아주시면 쇼룸도 어쨌든 오픈 예정이신 거죠? 지금 이제 네네, 와서 3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와서 직접 보시고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진 브랜드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외모지상 중인가 봐. 잘생긴 사람이 오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라츠오랩과 함께한 기방시였습니다. 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라츠오랩 화이팅! 우!